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바다 기타리스트 우선재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네, 여기는 제 집이자 작업실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모든 제 종류의 기타들과 장비들을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한번 꺼내볼까요? 네, 이 기타는 세미 할로우 바디고요. 아닌가? 풀할로우인가? 오랜만에 접어가지고 플렉스. 네, 이 기타는 리켄베커라는 기타예요. 리켄베커 330이라는 기타입니다. 이 기타는 뭔가 좀 상징성이 있죠.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더 스미스, 그리고 더 잼, 그리고 그 밖에 라디오 헤드 뭐 등등등 기타리스트들이 약간 서브 기타로 많이 쓰는 기타예요. 라디오 헤드 같은 경우는 더 벤즈에서 한번 쓰더라고요. 부럽다. 여튼 특히 저는 이 잔이마 때문에 더 스미스의 잔이마가 이 기타를 예전에 한번 메인으로 썼었죠. 80몇 년도였더라. 이거는 거의 녹음용 기타로 많이 쓰는데 이 리켄베커 특유의 픽업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대표적으로 더 잼의 인더시티라는 곡이 있죠.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가 날 것 같지만 굉장히 락킹한 곡이, 락킹한 기타예요. 여기 다 톤 노브들이고, 이거는 여기서도 톤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톤뿐만 아니라 이 톤이 이 모든 픽업들을 통찰하는 그런 톤입니다. 녹음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리켄베커 330. 기타의 아주 기본이죠? 예,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화이트고요. 흰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역시 녹음 때 많이 쓰는 기타고요. 녹음할 때 스트랩과 깁슨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깁슨 레스폴, 스트라토캐스터. 이 두 기타가 녹음 때는 꼭 필요한 곡들입니다. 뭐 라이브는 자기 선택이겠지만 녹음에는 제 생각엔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트레몰로 암, 이 암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요. 팬더 특유의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5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여기 톤, 볼륨. 근데 수리받을 때 잘못 꽂아놨어. 원래 여기가 톤이, 여기가 볼륨인데 톤이 일로 가, 볼륨 여기가 있고 톤이 일로 가 있는. 하지만 이것도 나름 간지입니다. 뭔가 이것도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플렉스. 안녕바다의 모든 역사를 함께해온 썬버스트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것도 같은 종류지만 거의 안녕바다의 5집까지의 모든 한 60-70%를 이 기타로 많이 녹음했다고 하시면 믿음이 가실까요? 안녕바다 활동부터 저와 함께했던 기타고요. 이게 특이한 게 50주년 기타 모델이에요. 시리얼 넘버대가 1000번대 안쪽이어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때 당시 기타였고요. 그리고 기타에 탑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스트라토캐스터와 다르게 이렇게 탑이 올라가시고 반띵 보이시죠? 여기 탑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좀 소리가 좀 더 풍성하다고 할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단 셀레스트에 있고요. 여기 보면 너무 오래 써가지고 세월의 흔적들이. 이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는 깨끗한 것보다 이런 빈티지한 맛이 또 뭔가 나와 함께 들고 가는 그런 맛이 있죠.
여기 보면 기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제가 20대여서 무대에서 막 기타도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미안하다. 막 무대로 던지고 막 그랬어요. 막 쓸고 다니고. 그래서 진짜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어요. 멋있어요. 평생 나와 함께해도 하고. 예, 다음 기타는 텔레캐스터입니다. 세미할로우고요. 일명 신라인 텔레라고 하죠. 이거 같은 모델로 제가 멕시코 팬더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로 미펜입니다. 플렉스. 확실히 미펜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뭐 맥펜이나 미펜이나 제펜이나 쓰는 거에 달라서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USA가 좋네요. 세미할로우라 그런지 굉장히 소리가 풍부한 기타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기타 사운드들은 제가 따로따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썬버스트 신라인 텔레캐스터. 이 기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입니다. 78년도산 기타고요. 이렇게 기스들이 많이 났어요. 뒤에도 엄청 많이 까지고. 특이한 점이 이게 넥이 블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픽가드가 검은색이었던 픽가드인데 이 픽가드를 제가 운 좋게 똑같은 78년도 재즈마스터 픽가드를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갈아 꼈습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특유의 깊은 암이 있어요. 스트라토와는 좀 다르게 암질이 더 깊습니다. 멋진 기타입니다. 이 기타는 진짜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팬더 제규어 기타입니다. 험버커 이렇게 박혀있는 험험 기타고요. 이거는 멕시코 기타입니다. 나초 냄새가 많이 나죠. 멕시코. 이거는 사실 기존 제규어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완전 락킹한 기타고요. 험버커가 진짜 세요. 안녕바다 2집 악마 활동 때 많이 사용했던 기타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드라이브를 자랑하는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팬더에서 깁슨으로 넘어왔네요. 이 기타는 깁슨 SG 78년도산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중고 SG로 이 체리 색깔을 구하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운 좋게 제가 구해가지고 이거 역시도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구나. 나 기타 더 있어. 대박 플렉스. 네, 깁슨 트레디셔널 레스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녹음 때 레스폴과 스트랫은 정말 필요한 기타인 것 같아요. 녹음 때는 필수입니다. 라이브 때는 잘 모르겠지만 녹음 때는 정말 이 참 확실히 그 곡의 풍성함을 더 살려주는 그런 기타들인 것 같아요. 네, 팬더 오이텔레입니다. 리이슈고요. 안녕바다의 모든 공연 때 제가 쓰는 기타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기타이기도 합니다. 제가 블러의 그레엄 콕슨을 너무 좋아해서 이 기타를 장만했더랬죠.
돌기란 게 예쁘죠? 네, 어쿠스틱 기타인데요. 마틴 HDV 28 순서 바뀌었나? 마틴 D28 HDV. 야, 이게 맞네요. 보컬인 나무가 통기타 어쿠스틱을 안 칠 때 제가 주로 연주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따뜻하고 전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 어쿠스틱 기타가 참 관리하기가 힘든데 참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저의 안녕바다의 사운드를 책임져주는 기타들이었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 기타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의 작업실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안녕! 유튜브 오티오!